낮 동안 구름 사이로 비춘 가을볕은 참 따스했는데요. 주말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에 흐리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져서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한로인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에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오겠는데요. 주로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 밤까지 5에서 30mm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상교통과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산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성판악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22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산간 지역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밖간 먼바다와 제주 남서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주 동부 앞바다와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